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입니다. 오늘은요, KFC의 소랑이 치킨, 그리고 소랑이 블랙라벨 치킨을 먹어볼 겁니다. 와. 2022년도에 첫 치킨 리뷰예요, 여러분. 와. 일단 저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 치킨 나이트인가? 그런 이벤트 행사가 KFC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이제 소랑이 치킨도 해당이 된대요. 그래서 저녁 9시 넘어서는 이벤트라던데 그때 소랑이 치킨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벤트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저녁이 아니라서 그 시간에는 제가 스케줄이 있어서 안타깝게 저는 그 이벤트는 참석은 못했고 그냥 시켰어요. 근데 이제 메뉴 중에서 블랙라벨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블랙라벨과 그냥 소랑이가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블랙라벨만 막 골랐어요. 근데 쭉 내리다 보니까 소랑이 치킨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블랙라벨이 마지막에 나오고 소랑이 치킨이 조금 전에 나온 건가 보다. 그래서 그럼 신상을 해야지. 근데 또 비교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뭐가 다른 거야? 싶어서 소랑이 치킨 한 조각을 추가를 한 거예요. 너무도 다행히. 어쨌든 두 개를 다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게 다행이죠, 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킨무가 없잖아요. 그래서 콜슬로 같이 주문을 했고요. 음료는 집에 있는 거 먹을 거고, 그렇게 해서 총 결제를 마쳤습니다. 이제 곧 도착을 할 거거든요. 그럼 도착하면 세팅하고 또 먹으면서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단 배달이 도착을 했어요. 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이백이 왔구나. 안에 박스가 있구나. 근데 박스 디자인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안에, 치킨이 굉장히 검정색이네? 냄새 맡으니까 조금 짤것 같은데? 그런 생각까지는 진짜 했어요. 연상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하려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덜다 보니까, 나두 가지 시켰잖아. 블랙라벨하고 그냥 소랑이 치킨을 시켰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 통에 담겨져서 온 거예요. 물론 소스가 같으니까 같은 통에 담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엄연히 메뉴가 다른 거니까 다르게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구별이 일단 안 돼요. 그냥 대충 봤을 때 이렇게 좀 길다란 모양으로 이 다섯 개가 좀 비슷한 것 같고 얘가 지금 좀 모양이 다르니까 얘가 소랑이 치킨이고 얘가 블랙라벨인가? 그러니까 일반 소랑이 치킨과 블랙라벨 치킨의 다른 점은 블랙라벨 치킨은 닭다리 통살로 만든 치킨인 거거든요. 그리고 소랑이 치킨은 그냥 뼈 있는 그냥 치킨인 거고, 먹어보면 뼈가 있고 없고로 알긴 알겠지만, 그냥 어쨌든 대중 봤을 때, 겉모습만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빅토리아 탄산수. 네, 오늘도 청포도 맛입니다. 조각들이 굉장히 크네요. 지금 제 손에 비교했을 때 요만큼. 오, 진짜 커요. 와. 와, 되게 짠듯한 간장 냄새가 가까이서 맡으니까 확 나거든요. 그 간장에 밥 비벼 먹으려고 할때그 느낌의 간장 냄새 나는데. 우와. 맛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래서 뭔가 맛있다가 팍 이렇게 안 나왔는데, 맛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짜다. 짜고 자극적이고, 와. 코를 팍 쐈어요, 방금. 생각보다 매워요. 되게 자극적인데 맛있어요. 매워. 순살. 통다리 순살. 와, 상당히 매워요. 아, 신라면보다 무조건 막 맵고. 와, 뒤에 확 올라온다. 약간 그 라면 스프, 되게 매운 라면 스프를 막 진짜 통으로 때려 넣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매운맛 정도가 막 느껴지거든요. 짠맛과.
그만큼 자극적이요. 혀에 남아있는 맛이 그렇고. 이거다, 이거. 이게 소랑이 치킨이야. 아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거다, 이거. 근데 이 부위가 어느 부위야?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한 조각을 시켰으니까 좀 다리가 올줄 알았어요. 너무 욕심이 많았나? 어느 부위인지는 모르겠고, 근데 조각은 되게 크네요. 아, 블랙라벨 부드러운 거였네. 와, 이거는 이 부분이 가슴살인가? 퍼석퍼석하다고 해야 되나? 엄청난 식감인데요. 이게 식었으니까 더 그렇겠죠. 와, 엄청난 식감. 와, 근래 치킨 중에 저 이런 식감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비주얼만 봐도 여러분 되게 드라이해 보이지 않나요? 엄청 건조해 보이지 않나요? 아까 블랙라벨만 먹었을 때에는 부드러운 정도인가 이게? 아, 요즘에 닭가슴살 진짜 부드러운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제 기준에 그 부드러운 치킨 정도가 아니었어요. 살 정도가. 그래서 아닌가 했는데, 와, 확실히 일반 소랑이 치킨을 먹고 나니까 확 옵니다. 확 와요. 와. 이게 여기 붉은색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치킨도 매운 치킨 같고, 양념도 약간 매운 맛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가 매운 애, 매운 애가 만나서 더 매워진 것 같고, 와, 이게 양념이 같아도 이 치킨의 부위? 식감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달라지게 느껴질 수가 있구나. 신기해요. 뼈 있는 부분은 묘하게 유린내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선한 치킨 맛이 나지가 않아요. 진짜 아까워서 먹을게, 아까워서. 혹시 소랑이 치킨을 이걸 먹고, 아, 이거 별로네 생각하고 블랙라벨을 안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너무 안타깝네요. 양념 많이 있는 부분 먹었는데, 와, 맵다. 사실 좀 느끼할 거라고 생각하고 코울슬로를 산 건데 얘 사실 안 먹어도 돼요. 생각나지 않아요. 얘가 느끼한 거 같지 왜? 근데 이제 슬슬 질립니다. 간장치킨들, 특히 달달한 간장치킨들이 좀 먹다 보면 질리잖아요. 매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덜하긴 한데. 딱세 조각까지가 진짜 맛있게 먹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튀김옷 이런 거는 그냥 원래 KFC 치킨,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뭐 특별히 설명은 안 할게요. 양념이 중요한 거니까. 얘는 확실히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맛이 너무 강해요. 짠, 단, 맵, 막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세 개가 너무 강해서 다그 약간 자극적인 느낌, 좀 강한 느낌의 맛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실 것 같아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약간 자극적인 거 좋아한다. 그러면
웬만한 분들은 진짜 다들 잘 드실 것 같아요. 굉장히 대중적인 맛인데 그거에 좀 강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먹어본 맛 같은 느낌이에요. 아주 낯설다는 느낌보다는 좀 익숙해요. 딱 생각해보니까 얘 치밥으로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가 그냥 딱 밥이랑 딱 어울릴만한 그런 느낌이에요. 밥이랑 딱 해가지고 치킨 무 올려가지고 먹으면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치밥에 진짜 최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랑이 치킨 드시지 말고 소랑이 블랙 라벨로 꼭 시키시고요. 소랑이 치킨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조각이 어떤 조각이 올지 모르는 것 같아요. 랜덤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슨 부분이 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좀 뭐랄까 너무 퍽퍽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최근에 먹었던 치킨 중에 진짜 식감으로는 하위. 진짜 소스가 맛있다고 생각이 들었다가 그게 만나니까 굉장히 좀 별로였고 그 소스 맛이 오로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치킨의 질이나 식감도 엄청 중요하구나 그걸 완전 느꼈어요. 게다가 치킨 그 뼈 있는 부분에 살짝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슬쩍 뭔가 기분 나쁜? 약간 그 누린내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딱 있어가지고 그게 아 여러분 그냥 네 블랙라벨 시키시는 게 훨씬 나아요. 블랙라벨은 진짜 호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맛이 조금 강할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블랙라벨로 시키고 밥을 준비해서 치밥으로도 먹어봐라. 요거 여러분 메모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간만에 치킨! 뭐야 두 조각밖에 없어. 내가 먹었어. 겁나 큰데 조각이? 비주얼은 되게 진한 간장 느낌이 날 것 같은 느낌? 맞아 간장치킨이거든. 냄새도 간장 냄새 나네. 신간장. 완전 차가운 거예요. 식은 거. 나도 식은 거 먹었는데 데우면 누린내 날까 봐. 딱 먹었을 때 바베큐 맛 과자를 먹는 느낌이 들었어. 아 진짜? 응.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 얘기해 줄 거야. 치밥. 그지? 노린내가 1도 안 나. 너무 맛있는데? 근데 약간 매콤하고 있어. 맞아 매워. 진짜 기분 좋은 맛인데? 뭐 손을 잡을 게 없어. 뭔가 맥주가 먹고 싶은 이 느낌. 튀김옷도 적당하고 닭 상태도 되게 좋아. 그리고 맛도 되게 좋고 나 뭔가 갈비를 먹는 느낌도 나고 한국적인 맛도 나. 나는 그 간장 맛이 약간 짜장 맛 같기도 했는데. 그러네. 라면 스프 같기도 하고. 찜닭 맛. 그러네 찜닭 같기도 하다 약간 찜닭이다 찜닭 그래 그런 느낌이 있네. 딱이다. 그냥 10점 만점으로 하겠습니다. 간만에 만점 자리 나왔네. 다음에 먹을 양은 이거는 100%야 이번 주 주말에 무조건 시켜서 맥주랑 먹겠어. 100점 10점 만점에 10점 콤돌이. 이모야 왜 안 쓰고 다니는데? 쓸 거야. 그래?